설마. 야, 그럼 양아치지. 야, 이거 뭐냐? 바뀌었죠? 네. 이제 데미지로 바뀌었어요. 아, 당연히 DLB로 진행하는 게 이득이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 뭐 그렇게 얘기 나오던데요? 예, 레벨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세지기만 해줘. 그리고 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업데이트를 하면은. 업데이트를 하면은 공지를 해야 되잖아. 게임상에. 공지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리고 보면은 열기에서 보면은 보상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렇게.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데미지 보상. 그러면 여기서는 웃기는 게, 봐봐요. 얘네들 골 때리는 게, 데미지 보상 71만 들어갔어요, 제 포인트. 포인트죠, 포인트. 데미지가 아니고. 근데 여기는 데미지복이라고 해놓고서는 포인트로 해놨어. 뭐, 데미지 포인트로 하든가. 여기는 그럼, 그냥 포인트로 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잘 들으세요. 여기는 데미지복이라고 돼 있잖아. 데미지가 71만에 대한 데미지가 들어갔어. 데미지를 얘네들은 포인트로 환산한다? 그러면 여기는 또 데미지 포인트 7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1100만이 들어갔어. 같은 데미지 포인트야? 그러면 이름이 틀리게 해야지. 구분을 지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이 얘기죠. 같이 데미지 포인트로 해놓고서는 이 데미지 포인트는 뭐고 저 데미지 포인트는 뭡니까? 이 데미지 포인트는 자기네들이 정한 보상에 준한 데미지 포인트고 그냥 여기에 나오는 데미지 포인트는 여기에 나온 데미지 포인트는 순수하게 내가 들어간 데미지라는 거죠. 어,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이건 문제가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봐요. 데미지 보기 해놓고 데미지 보기 데미지가 71만 3천 들어갔어. 그럼 데미지 포인트 아니에요? 보상 미리 보기 데미지 보상이라고 돼 있죠.
데미지 보상. 그러면 이 데미지는 뭔가요? 데미지 보기. 이 데미지는 뭐고 보상 미리 보고 들어가면 데미지 보상은 또 뭔가요? 이 데미지는 뭐라고 돼 있나? 아, 이 인플루언서 트랩이 닫힌 후 지휘관이 준 데미지 등 피해와 감염자 군단에 준 피해 포함에 기반해 보상이 투급됩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수치가 올라가는 게. 랠리 하나 할 때마다 올라가는 수치가 어디 나오죠? 나오나요? 내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데미지 포인트. 아, 여기 있구나. 데미지 포인트. 데미지. 구분 지어놨네, 여기서. 바뀌었네, 그전 거랑. 그전 거 볼까요? 네, 헷갈리게 해놨어. 전에는 데미지 포인트가 또 이렇게 나오고. 야, 이거. 이거는 누적 데미지 포인트인가? 아니, 그러니까 데미지랑 데미지 포인트인데. 이 데미지 포인트는 뭐냐, 이거. 그러면. 자, 봅시다. 처음부터. 자, 내가 29만 3천. 이거 누적 데미지네. 아닌데? 이것도 38만 3천. 아니, 누적 포인트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누적 포인트 아니에요. 랠리 하나당 내가 순수 준 이 데미지에 대한 포인트를 합산한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전 트랩에서는 누적 포인트예요. 저번에 했을 때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이게 누적 포인트로 나와요. 누적 포인트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누적 포인트로 나오죠. 누적 포인트예요. 그전에는 누적 포인트 봅시다. 자, 그전에는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전 거 보자고. 그전 거 데미지 포인트 58만이죠? 53만이고 아닌데? 이게 바뀌었네. 이게 바뀌었어. 아니. 아니야, 바뀌었어.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업데이트 때문에 수치가 지금 바뀐 것 같아. 그전 것까지 다 계산이 자동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안 됐어. 이렇게 안 나왔어요. 지금 제가 클릭 처음에 딱 하니까, 예. 두 번째 클릭하니까 수치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 트랩 했던 것까지 지금 다 바뀌었어요. 포인트가 지금의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전에 업데이트 되기 전 했던 트랩 그 히스토리 있죠? 히스토리가 숫자가 다 바뀌어버렸어. 그전 거를 보려고 그랬더니 그전 게 다 바뀌었어요. 지금과 틀리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나와요. 지금하고 똑같아. 업데이트 됐어. 그전 것도. 야, 얘네들 너무한다 해도. 그죠? 공지도 없이. 현재로서는 그래요. 뭐하러 랩업으로 해요, 힘들게.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아까 가오님이 그러시잖아요. 가오님이 그러잖아요. 뭐야, 이거. 가오님이.
전에 550개 받았대요. 업데이트 되기 전에.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고 나서 900개 받았대잖아요. 저래 거 받아가지고. 저래 거 해서. 저래 거 해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900개 받았대요. 그쵸. 정확한 거는 해보는 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 모레 또 트랩 하는데, 저희보다, 예, 일찍, 만약에 하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 혹시 일찍 저희보다 하셔가지고, 저랩이 100% 낮다. 그러면 저한테 댓글이나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얘기해서, 얘네들한테 얘기해서 저랩해라, 1랩짜리를. 네. 당연히 제가 먼저 하면 알려드리죠. 근데 이제, 혹시 저보다 먼저 하는 업데이트가 있잖아요. 한때가. 아, 주머니님, 490은 1랩 잡아요? 그러니까 1랩 잡으니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지금, 좋아, 업데이트는 이미 됐다고 칩시다. 업데이트는 됐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또 고쳐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만약 고쳐지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지금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1레벨이 좋냐? 아니면 이거를 레벨업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난이도를 올리면 보상은 올라가요.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맞죠? 내 얘기는 그거죠. 봐봐요. 그러면 1레벨을 잡으면 295개를 준다는 거잖아요. 야, 똑같잖아요. 레벨을 보고 보상 미리 보기를 봐도 똑같잖아요. 1레벨을 봐도. 그러면 자, 6레벨 최고 레벨로 해놓고 한번 봅시다. 미리 보상 미리 보기 똑같잖아요. 아니, 이거. 데미지 보상을 보는 거. 미리 보기라고 돼 있잖아요. 보상 미리 보기. 그러니까 이 레벨에 대한, 이 보상에 대한 거를 미리 보기를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1레벨이나 고레벨이나. 적용 데미지가 똑같아요. 최초 폴리오 고성은 이거고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고요. 이거 뭐 조각 4개 받으려고 합니다. 의미 없어요. 이거 받으면 뭐예요? 이것도 지금 다 이거 뭡니까? 이거 에바? 에바 장군 아니신 분들 있어요? 이거 자꾸 줘서 뭐 하라고요? 잘못된 거죠. 봐봐요. 레벨 48짜리를 잡을 정도면요.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 기간이?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잡기 힘들걸요. 서버가 생기고 나서. 이 48렙이 최고인데, 그러면 1년 동안 이 에바가 장군 아니신 분이 있을까요? 이런 거를 바꿔줘야죠. 이런 거 세세한 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 잘못된 거죠? 맞잖아요. 뭐하러 주냐고 이거 쓰레기를. 우리가 휴지통입니까? 예? 우리가 휴지통이에요? 우리 가방이 휴지통이냐고요? 이 배낭이 휴지통이야? 어? 쓰레기만 잔뜩 줘요, 쓰레기만. 아, 내가 무슨 여기 게임에 내가 뭐 돈 받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방송하기 전부터 하던 사람이에요. 개인 일반 유저였어요. 내가 할 말 못한 말 왜 못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보면 볼수록 화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쓰레기 천지예요, 가방에. 쓰레기 천지죠? 가방인지
쓰레기통인지 몰라요 지금. 어 후갑도 끝난 듯 그대로 있고 동그라서도 그대로 있고. 이것도 언제 적 거예요? 그대로 있죠? 어 하나 추가 5,000개 보셨어요? 아니 5,700개 이거 5,300개 있어요. 5,300개, 8,800개, 7,100개 뭐 3,400개 아니 맞잖아요. 제 말이 맞죠? 스테이트 전쟁 코인요? 아 그거 필요하죠. 그 스테이트 전쟁 코인 있잖아요. 여기서 씁니다. 여기서 스테이트 전쟁에서 이기면 이것까지 구매할 수 있고요. 지면은 요거는 구매 못합니다. 여기서만 구매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잘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제 말이 맞죠? 아니 돈 받고 방송하는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저 제가 말하는 게 거의 예 맞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쓰레기통. 그러면은 자 이번에 업데이트 줬어요. 자 업데이트를 이번에 했다고 쳐요. 자 업데이트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업데이트는 좋아. 어떻게 하든 저떻게 하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이 얘네들이 게임사에서 어떤 점으로 보면 관심을 가졌다는 거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리고 거기까진 좋습니다.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자, 이왕 하는 거 봐봐요. 아 진짜 오늘 기분 굉장히 안 좋네요. 특히 아래서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그리고 기본에 기존적으로 봤던 거 여긴 나와 있잖아. 이렇게 1700개를 받았던 저번에 1700개를 받았잖아요 제가. 근데 1등 했는데 1140개 받았어요. 그리고 1등이란 멘트가 없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자 최고 레벨의 보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데미지 보기 포인트 제가 71만 3천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데미지 보상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71만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슬쩍 보면은 그러면 71만이면 여기잖아요. 아 여기구나. 여기 기준이죠. 근데 그 보상은 데미지가 1109, 1130으로 나왔어요. 자, 1109, 1130이면 어딥니까? 110만. 1109, 1130. 1109, 1109. 여기네요. 1109. 여기 아닌가요? 110만. 맞죠? 1109. 여기 아닌가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1109? 여긴가? 아닌데? 내가 뭐야? 1100만인가? 70, 100, 1000, 10만, 10만. 1100만이네. 1100만. 1100만. 제가 잘못 봤어요. 1100만. 자, 1100. 그래서 보상이 이상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1100만. 1100만이면 어딘가? 여기네요. 네, 보상은 맞게 받았네. 여기 140개 35개 맞죠? 맞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1700개를 계속 받아왔어.
그러다가 얘네들이 업데이트를 시켜서 보상을 낮췄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뭐 만나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벤트라도 여기다 달아주면 응? 얼마나 좋아. 한 줄만 달면 되는 거야. 없죠? 그렇네요. 없죠. 아니, 손해 보시는 분도 있고 이익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괜찮아. 오케이. 1레벨로 낮춰서 잡아도 1700개 못 받을 것 같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레벨로 낮췄는데 데미지가 똑같이 나왔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가 만약 지금 이거를 잡아서 1100만 얼마가 나왔잖아요. 데미지 포인트가. 근데 1레벨로 낮춰가지고 똑같은 데미지 포인트가 나왔다? 그럼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랩업 안 하죠. 그거 랩업 안 하죠. 그러면 랩업 안 하면 이거를 왜 랩업을 하게 만들어놔? 의미가 없잖아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세져야 되고 레벨이 낮으면 약해져야 되잖아요. 왜냐? 1레벨 때는 서버가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비가 약해요. 영웅도 약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8레벨 할 때나 1레벨 할 때나 똑같다. 데미지가. 그러면 1레벨 했을 때 8레벨짜리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상도 1레벨에 준한 데미지 보상을 받는데 보통 1레벨 때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보통? 아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top 초반 때 서버분들은 얼마나 나와요? 데미지? 1레벨 했을 때? 내일, 지금 안 계시네. 내일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겠다. 나도 헷갈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좋은 건지,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좋아졌던, 나빠졌던, 기분은 썩 안 좋다. 다른 분들은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일단 요 문제는 제가 내일 또 한번 얘기해 보고요. 하여튼 기분은 안 좋네요. 어쨌든 내 방송을 보나 얘네들이? 내가 방송에서 이거 트랩 보상 받아서 올릴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아, 내일 딱 업하던 걸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만약에 레벨이 낮추면은, 데미지가 만약에 더 나온다면, 당연히 1레벨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거 불은 왜 들어오죠? 불은 왜 들어옵니까? 아니, 불은 왜 들어오는 거야? 마지막으로 조금만 손 보면. 어휴. 왜 불이 들어왔죠? 지옥이라면 이미 겪어봤지. 나 어쨌든
내게 도전해야겠는가? 아이고, 자, 다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거 제가 편집해서 한번 올려 볼게요. 3렙 어려움이에요, 사나이 님? 근데요, 보상 어때요? 데미지 어떻게 나왔어요? 3렙 어려움인데? 어, 계레사님, 어서오세요.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늘 방송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제가 또 약속도 있고 그래서 나가봐야 돼서 놓고, 내일 한번 요 트랩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96만에서 뭐예요? 120만? 96만에서 20만? 20만이요? 데미지 포인트를 했을 때? 이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받아요? 120만? 이건 120만이면 여기 정도 받는다는 건가요? 여기? 895개? 내가 1700개를 받았으니까 이 정도 보상을 받았죠? 1140개? 1140개? 어, 저희랑 똑같이 받네요. 저보다 장비다 안 좋죠? 사나이님 당연히 저보다 안 좋겠죠. 5세대 영웅이 안 나왔는데. 아, 장비를 얘기하는 거. 버프가 저보다 안 좋죠, 그죠? 사나이님 버프가 저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에이, 여기 그러면 만약에 제가 사나이님 서버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제가 데미지가 훨씬 많이 나오겠네요, 그죠? 네, I'm here. Morning. 10 o'clock. 어. 네? 맞잖아요, 제 말이. 그러면 봐봐요, 하나이님 하고 있는 게 3레벨 어려움이라고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3레벨 어려움을 하면은 데미지가 더 많이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맞죠? 지금 1100 얼마 몇 개 받으신다고 했는데 저랑 똑같이 봤잖아요, 지금. 그러면 레벨을 다운하면은 제가 더 당연히 데미지가 더 많이 나와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맞죠? 저보다 버프가 낮으니까. 웃기는 애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제 말이. 저희는 33레벨을 했어요. 뭐하러 33레벨을 하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할 이유가 없다. 편하게 3레벨짜리 하지. 1레벨짜리 하던. 만약에 보상이 똑같다고 해도. 클리어 되는 걸 해가지고, 클리어 되는 걸 해가지고, 이 보상을 받아야죠. 이걸 받아야 돼. 왜냐? 야, 이거 봐봐요. 쬐끔 줘요, 쬐끔. 이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 게르다님, 네. 일정 1렙에서도 아, 1렙이나 30렙이나 보상이 똑같다고요? 데미지가? 데미지 포인트로? 그래서 딱 지금 내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장난쳤어. 100퍼.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서버마다 기준이 틀려. 서버마다. 제가 들어간 데미지가 여기 나오나? 이 내가 들어간 데미지가 71만이죠. 이거 얼마 나와요? 다른 분들도 71만 나와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뭔가 서버마다 얘네들이 장난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상이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당연히 버프가 틀린데. 왜 버프가 틀리잖아. 버프가 틀리잖아요. 어때요? 제 버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 말이 뭐가 이상해 이거 지금.